네, 안녕하십니까. 제9회 화성시장 매수부 사회야구 대회 비축부 64강 둘째 날 D9장 마지막 6번째 게임 지금부터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돌풍에 이홍구 선수 우익수 앞에 안타 치면서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잘 쳤어요, 이홍구 선수. 자, 바깥쪽 코스를 네. 밀어서 결대로 잘 쳤습니다. 네, 돌풍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돌풍의 경기, 돌풍 성공으로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타자는 황희종 선수. 자,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경기를 시작을 해서 숨도 못 돌리고 바로 중계를 시작합니다. 자, 돌풍 1번 타자 이용구, 2번 타자 황희종, 3번 타자 정동, 제4번 타자 오은석, 5번 타자 이보모, 6번 타자 함성주, 7번 타자 김재식, 8번 타자 김무현, 9번 타자 엄태둑 선수, 이렇게 9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 5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이포스 투수 전현중 선수. 그리고 아, 나이스 볼. 투수 전현종, 포수 민상철, 1루수 이활용, 2루수 남현수, 3루수 최민영, 유격수 전해천, 좌익수 유태우, 중견수 신희찬, 유익수 김웅수 선수로 선발 출전 명단을 올렸습니다. 자, 원볼 원스라이. 2번 타자 황희종 선수 쳤습니다만 우측 파울. 저녁이 되니까요. 주변에 경기를 진행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현재 자, 주자 1루 상황. 주자 1루 2번 타자 황희종 선수 쳤습니다만 밀리면서 다시 우측 라인 파울. 투 스트라이크로 몰렸는데 황희종 선수 불리한 상황인데 볼을 하나 잘 참고 지켜봤습니다. 현재 자, 투볼 투스트라이. 지금 두 번 연속 파울로 커트를 해냈거든요. 네네. 풀카운트까지 끌고 왔네요. 자, 일단 1, 2번 테이블 세터가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쳤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1루로 송구! 아, 송구를 던지지는 않았네요. 자, 우익수 수비 좋았습니다. 자, 정동채 선수 유격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현중 투수의 볼이 네. 묵직한 것 같아요. 계속 우익수 쪽으로 공이 가고 있거든요. 자, 1번 타자로 출전했던 이용구 선수 육사 반타로 크게 헛스윙하는 3번 타자 정동채. 볼 스피드도 120 가까이 나오고 볼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네요. 네.
끝도 묵직하고. 아, 바운드 크게 튀면서 일루지잔 2루까지. 자, 2루 스코어링 포지션에 일단은 돌풍은 진루를 했습니다. 사실은 파울이 반전입니다. 투투 풀 카운트. 아, 투투 풀 카운트. 투투. 자, 타자는 정동재, 투수는 전현주. 찼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만 선택.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자, 일단은 진루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3번 타자라면 사실 진루타보다는 타점을 노릴 수 있는 안타를 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말씀드린 순간 4번 타자 오은석 선수 타석이 되었습니다. 주자 3루에 위치. 이게 저희가 그 포수 캐칭할 때 이렇게 잡아 끈다고 그러죠. 네네. 앞으로 위로 올리는 사실 그런 일이 필요한데 저렇게 하면 사실 스트라이크도 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 커브가 예, 변하고 각이 엄청 좋네요. 좋네요.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네요. 아, 갑자기 브라보콘 생각이 납니다. 언제 전인가? 한참 전입니다. 자, 일단은 낙착근 커브를 잘 받아쳤는데요. 아, 스윙. 볼 끝에 힘이 있어요. 확실히. 네.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는 4번 타자 오은석. 자, 짧은 안타 하면은 선취점이 가능한데요. 아, 루킹 삼진. 오은석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에이포스의 전현중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1회 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조였습니다. 어, 근데 또 졌는데? 이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돌풍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의 돌풍의 경기. 오늘 1회 초 돌풍은 무실점으로, 무득점으로 끝났고요. 에이포스의 1회 말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돌풍의 수비 위치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투수 조용규, 1루수 함성주, 2루수 김무현, 3루수 황희종, 유격수 정동채, 좌익수 이범근, 중견수 이홍구, 우익수는 오은석 선수가 선발 수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포스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전현중, 2번 타자 김웅수, 3번 타자 신희찬, 4번 타자 이활용, 5번 타자 민상철, 6번 타자 최민혁, 7번 타자 남윤수, 8번 타자 정혜천, 9번 타자 유태우 이상 9명으로 오늘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팀 대기 선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일단 교체 때문에 시간 끌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게임 중계인데 네.
아, 하루에 6게임 분기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힘드네요. 자, 지금 이제 주변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요. 이게 야구죠? 예, 오늘의 마지막 게임. 돌풍 대 에이포스. 원래 야구는 야간에 하는 게 야구. 아, 제가 밤눈이 어두워서 네. 야맹증이 심해서 항상 낮 경기만. 예, 밤에. 예, 아침이나 낮게 해 떠 있을 때만 해요. 아, 이게 해 떨어지면은 공이 안 보여요. 자, 1번 타자 전현중 선발 투수인데 1번을 치고 있네요. 야구 제일 잘한다는 소리죠. 예, 이분 우투 좌타네요. 예, 우투 좌타네요. 아우, 13km. 어우, 양팀 선발 투수가 볼이 빠르네요. 네. 조용규 투수는 변화구로 어떻게 구상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시 투수 출신이라서 네.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우, 변화구 좋은데요? 아, 직구군요? 아, 진짜 마지막에 떨어져서 지금 그 우리 오수호 위원이 포크볼이 한 110에서 한 그 정도 나오나? 120. 후반. 네, 포크볼이. 네. 네. 직구가? 138. 자, 지금까지는 직구 3개를 던졌던 조영규 투수. 타석에는 상대 선발 투수인 1번 타자 전현중 선수가 나와 있고요. 자, 2볼 1스트라이크. 자, 변화구 지금 던질 타이밍이거든요. 그죠. 직구로 가네요. 아. 몸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아직. 직구도 제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저 마음 잘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자, 3볼 1스트라이크. 어, 잘 골랐네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전현중 선수. 2번 타자 김웅수 아직 몸이 안 풀려서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조용규 투수 후속이 좀 있어서 제구만 잡힌다면 충분히 쉽게 타자들이 치지 못하죠. 네, 구질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높게 형성되네요. 팔이 못 넘어온다는 거죠. 탄착과 조금 더 앞에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볼을 조금 더 앞으로 끌고 와서 눈 앞에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자, 주자 뛰었고요. 호수, 호수가 자 일루 빼. 아유, 건드려서 파울. 호수는 저기서 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야 네. 된다 그러죠 보통. 네. 자, 지금 만약에 포수가 잡았다면 네. 더블 플레이가 될 뻔했어요. 그렇죠. 1루 주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고 있어요. 2루까지 뛰고 있었어요. 네. 백을 아무도 안 내쳐질 것 같아요. 네. 주루 굳이 봅니다. 아, 왜 딱 9명씩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아, 좋은 볼이네요. 키가 있으셔가지고 볼의 각도는 질이 좋습니다. 9명씩 나와 있어도 사실은 주루코치가 서 있을 만한데. 그죠. 3루라도 있어야 될 건데. 3루 측 더그아웃을 쓰고 있거든요. 에이포스 팀이. 자, 공 빠졌고요. 1루 주자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저건 어쩔 수 없죠. 포수 입장에서. 투수 잘못인가요? 포수 잘못인가요? 투수 잘못이죠. 그렇죠. 네. 네. 역시 투수 출신이라고 투수 편을 들어주시진 않는군요. 아유, 그런 거 없죠. 스포츠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사 2루의 찬스를 가지고 온 에이포스 2번 타자 김웅수 2볼 2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1루수가 놓쳤어요. 1루수가 놓쳤어요. 내야 공이 뜬 거를 잡을 때는 네.
눈 앞에다 놓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위로 넘어가게끔 네. 잡았는데 조금 더 뒤에서 차 그렇죠. 앞으로 나오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 제가 저래서 야간 경기 안 합니다. 공을 못 잡아요. 공이 뜨면 야간 경기하고 야간 경기 훨씬 재밌습니다. 아니 저도 야간 경기 해봤죠. 해봤는데 자 발을 풀어보는 조용유 투수. 아니 뭐 투수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루가 채워져 있는. 네네. 가까운 베이스에 봉사할 플레이 하면 되니까. 네. 3번 타자 신희찬 선수 그 타석에는 자 주자 아. 띄었고요. 주자들이 들었나요 정말. 일루를. 네. 3루 찬스까지 이어지는 에이포스의 1회 초 공격. 타석에는 신희찬. 아우 위험했어요. 아 맞았다는 판정이군요. 힙바이 피치볼로 결국 만루까지 올리는 돌풍의 조영규 투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타석은 4번 타자 이름이 이활용. 네, 이활용.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타자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이게 이 경기가 아홉 경기째거든요. 어제부터 중계가. 정말 특이한 성함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영상된 볼. 우수 자신 있게 던져야 돼요. 이활용 선수. 좋다. 아, 상당히 잘 치게 생겼네. 하나 유니폼인데 매번도 52번. 아 김태균. 김태균은 우타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영상된 걸. 볼을 놓으면 안 돼요. 잡아야 되나요? 때려야죠. 찍어 눌러야 됩니다. 볼이 되더라도 네. 찍어 눌러야 돼요. 볼넷은 안 될 텐데요. 네. 볼이 높으면 투수들은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왼쪽 어깨가 빨리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높이. 자 하나 기다려봤고요. 좀 높이로 스트라이크지만 아우터 높은 볼이니까. 아니 뭐 어차피 쓰리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 그냥 이활용 타자는 기다려본 것 같고요. 원스리볼. 아 볼래 밀어내기 볼래 최악의 상황이 나왔네요. 조영규 선수 볼이 힘이 있는데 주자가 글쎄요. 나가니까 볼을 못 누르네요. 조용규 투수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만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선수거든요. 그럼 일단 아웃카운트가 급선무인데 그렇죠. 물론 1루수 플라이 실책이 하나 있긴 했지만 지금 사사구가 3개째거든요.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체격이 좋으시네요. 조용하잖아요. 네. 투수가 저렇게 힘들 때는 내야수들이 떠들어줘야 돼요. 떠들어줘야죠. 피처 화이팅을 외치던 네. 투수에게 좀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프로들도 불러줍니다. 너무 조용하네. 네. 자,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데 절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아까 방금 전 게임도 그랬지만. 예, 선수들이 시끄러우면 저희도 막 아, 신나게 그죠? 떠들고 네. 선수들이 조용하면 저희도 그냥 조용히 중계를 하게 되네요. 아, 공 빠지지는 않았고 블록킹 잘했습니다. 포수 엄태도 선수. 대체적으로 포수들이 요즘 좋네요. 프로도 이제 포수 출신 아니 포수들이 굉장히 몸값도 비싸고 어느 팀에서나 대접을 받잖아요. 네. 사회인 야구도
포수들은 어느 팀에 가도 대환영이죠. 아, 블로킹 좋았고요. 3볼 1 스트라이크. 아, 아웃 카운트를 일단 늘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조영규 투수는 공이랑 방망이에 맞아야 무슨 플레이가 일어납니다. 계속 공을 아,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점수만 주고. 그렇죠. 볼 개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야, 공과 방망이가 만나야 뭔가 일어난다. 네. 그렇죠. 아우 좋은 볼이에요. 그냥 미트만 저렇게 해서 스트라이크만 집어넣어도 삼진이잖아요. 네. 네.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만나면 뭐 홈런이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만나야 이제 수비수들도 움직이고. 자, 민상철 타자 투수 풀카운트. 아, 아 볼로 판정이 되면서 또다시 밀어내기 볼래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2대 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6번 타자 최민혁 선수요. 4번. 자, 볼래 4-4구 포함하다 다 몸에 맞는 걸 포함해서 사사구 지금 4개째 허용하고 있는 조영규 투수. 돌풍의 팀 이름처럼 좀 돌풍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투수 지금 조영규 선수도 네. 스트라이크를 놓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뿐이지. 그렇죠. 네. 본인도 얼마나 넣고 싶겠어요? 제구가 좋다면 자기도 네. 분명히 넣고 싶겠다. 아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 인필드 플레이 선언. 네. 친다고 무조건 안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인필드 플라이로 원아웃을 잡고 있는 조용규 돌풍의 선발 투수. 좌석에는 7번 타자 남윤수 선수. 주자는 계속해서 말루. 좋은 볼이에요. 네. 낮게 저렇게 형성이 되면 네. 타자들은 정말 치기 힘들어요. 멀게 툭 갔다 되면은 플라이볼로 그렇죠. 나가고 그렇다고 앞으로 굴리면 내야탕볼로 끝나고 참 힘들어요 저런 볼이. 형성되는 분들 힘이 들어가네요. 이게 탄착군이 너무 넓네요. 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주변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뭐 1회 그렇죠. 1회니까 네, 뭐. 1회라서 0점이 아직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조영규 투수 신중팀 어우 잘 좋은 볼 잘 쳤고요. 3루수 전진하면서 1루 선택 1루에서 아우.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3대 0. 조금 아쉽네요. 왜 홈을 선택을 안 했을까요? 지금 태그 플레이가 아니고 포스아웃 플레이인데 그러니까요. 홈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홈을 네. 던질 줄 알았는데 1루를 가네요. 네, 3루수는 안전하게 그냥 1루를 선택을 해서 투아웃을 잡았습니다. 하석이는 자 쳤습니다. 다시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 1루 봉 빠졌어요. 자 빠지는 사이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점수는 타자 아 주자가 두 명이 들어왔군요. 네. 2, 3루 주자가.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5대 0.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못내 3루 수비가 계속 아쉽게 느껴지게 했어요.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유태우 선수. 1루는 볼 자, 주자 2루 상황에서 조용규 투수 아주 낮거나 아주 높게 움직이는 편차가 심한. 자 조용규 투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지금 아마 투수 본인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 그래서 저는 내야수들이 좀 떠들어주고 아 그죠 투수에게 좀 파이팅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블레시 또 나오네요. 자 449가 지금 5개째네요 타자 1순에서 다음 타자는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굉장히 저희도 멘트를 되게 조용조용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지금 네. 너무 동대형 선수 아 지금 조용한 이유가 양팀 선수들이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운을 좀 모아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아닌가요? 운동할 때도 운동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스포츠인이면 네. 이런 플레이들은 좀 아니라고 자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만 우익수 앞 변타 아 치고 달리기 작전인가요? 투아웃이었는데 3루에서 3루에서 아 오버런 냈지만은 세이브네요. 타자 주자 1루까지 1타점 적시타 전현중 점수 한 점 더 나면서 스코어는 6-0. 전현중 투수 방망이도 잘 치네요. 네 우투 좌타에 아주 괜찮은 선수입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응수 선수 저 타석에서 1루수 실책으로 출루했고요. 좋습니다. 뒷구물망을 때리는 파울. 자 지금 실책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진짜 끝났어야 될 일의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아, 방금 나이스 볼입니다. 볼은 좋은데 살짝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네. 맞아도 되니까 저희 투수. 네. 어, 블로킹 크게 바운드 되면서 자, 3루 주자는 못 들어오고 1루 주자만 2루까지. 네, 너무 조용하네요. 네. 다들 뭐 처음 보는 사이들인가요? 서로 좀 얘기를 계속 하면서 파이팅도 넘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 저녁이라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이 주위 아무것도 없는데 개인을 지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위... 저희 기록실에 있잖아요. 사람들 중계팀도 있고 네. 쳤습니다. 아, 나이스 볼이에요. 좌익선상을 나가는 파울.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우익수.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1회 말 에이프스가 대거 6득점하면서 0-6으로 뒤진 돌풍의 2회 초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 9회 화성시장대 전국 서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 돌풍 대 이포스, 이포스 대 데비포스 대 돌풍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대 말 이포스가 대거 6득점하면서 6점 뒤지고 있는 돌풍의 2회 초 공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범호 선수인가요? 뭔가요? 뭔가요? 이범근? 호 같죠? 네. 이범호? 꽃보모. 맞죠. 기아타의 한화에서 데뷔해서 소프트뱅크 갔다가 기아에서 은퇴. 아, 로래요. 로. 아. 기록위원께서 이범노 선수라고 합니다. 이범노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입니다. 로. 노가 아니고 로입니다. 네, 로. 호랑이 길. 범노.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떠들어야죠. 그러죠. 뭐. 네. 네. 자, 그게 어치는 이범노. 호랑이 길. 나가다 멈췄고요. 2볼 1스트라이크. 에이포스도 조용하네요. 그러네요. 에어가 아니고 에이. 에이. 예, 에이포스. 저도 처음에 한참 이 팀 보고 에어포스인 줄 알았어요. 네. 에이입니다. 에이. 에이. 예. 에이포스. 팀 이름을 로자처럼 써놨네요. 오더지. 에이 로스. 네. 오리로스. 자,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이에 5번 타자 이범노 선수는 볼넷으로 1루까지 출루를 합니다. 자, 베이스 언볼스로 1루까지 출루한 호랑이길 이범노 선수. 다섯에는 6번 타자 함성주 선수. 자, 6점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뒷공을 때리는 파울. 아, 이 경기 전에 좀 네. 일찍 끝나서 저희가 잠깐 키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스트레칭을 안 하고 했더니 지금 제가 뒤쪽 등이 네. 너무 지금 뻐근하고 아파요. 왜냐면 금요일부터 이제 저희 촬영 준비하고 네. 뭐 오늘 새벽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지금 계속 촬영을 하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서 스트레칭도 안 하고 오소 해설위원과 제가 잠깐 틈이 나서 이제 캐치볼 운동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캐치볼을 했는데 담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자,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전현중 투수. 아, 커브가 아주 좋네요. 네, 이번 커브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커브였어요. 네. 자, 1루 주자는 지금 도루를 생각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전혀 네네. 이게 사실 지금 경기 초반이라서 한 점이라도 따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크게 어치는 7번 타자 김재식 선수. 지금 1루 주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자, 좋은 볼이네요. 지금 돌풍 입장에서는 주자를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 사실 한 이닝이 다 만회를 안 하더라도 아, 그렇죠. 한두 점씩이라도 네. 꼬박꼬박 쫓아가면 사실 되거든요. 쳤습니다. 3루수 직선타 1루로 길게 1루 세이. 자, 3루수 직선타로 아웃카운트를 일단 하나 더 잡아내는 전현중 투수. 보통 이런 타구가 나오면 같은 팀 선수들은 아쉬워할 법도 한데 아, 탄식도 안 들리네요. 전 다 어디 간 줄 알았네요. 양반이에요. 네. 아, 좋은 볼이네요. 네. 8번 타자 김무현 선수. 원 스트라이크. 이구도 좋은 볼이네요. 아,
로케이션 너무 좋네요. 변화가 하나 보여주겠죠. 그러면 투스타이그 그대로 보냈고요. 3구 채워냅니다. 뒷금을 때리고 파워. 직구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직구 그리고 그 제구가 구석구석 네. 굉장히 좋아요. 넣고 싶은 데다 잘 네. 넣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호수 아 위치를 못 잡았어요. 아쉽네. 못 쳤어요. 호수가 참 힘들어요. 힘들죠. 보면은 플라이볼도 네. 딱 턴을 해야 되고 또 자 노볼 투 스트라이크. 꽤 영상 내리고 고요하니 좋네요. 근데 굉장히 적으면 안 되네요. 그러네요. 저희는 시끄러운데 원래. 네. 타자 김무현 투수 전현중 쳤습니다. 아 투수 맞고 굴절된 공. 삼루수가 잡아서 타임을 외칩니다. 아 아쉽네요. 네. 워낙 코스가 좋았어요. 네. 뭐 네, 코스가 좋았고 코스가 잡아야 되는 볼이 맞고. 네. 어차피 유격수를 놔뒀다고 해도 유격수한테 가도 홈에서 세이브를 투입된 확률이 있으니까. 네. 투수가 잡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엄태두 선수고요. 자 1루 상황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돌풍팀 나이스 볼이에요. 아웃 꽉 차게 포크보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점을 어디를 두고 보통 던지나요? 물론 카운트를 잡을 때를 어쩌고 포수 머리 보고 아 머리 보고 네. 그러면은 딱 스트라이크 쪽에 그렇죠. 정확히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포크볼이 안 먹힐 경우에는 네. 장타가 많이 나오죠. 아 실투로 이어질 수 네. 있다. 그렇군요. 자 주자 1-2로 좋습니다만은 우익선상 나는 파울. 자 저녁에 이루어지는 야간 경기 사실 야구 경기의 꽃이죠. 곳이죠. 사회인 야구 경기장 중에 예. 이렇게 라이트가 높이 배치돼 있는 구장이 사실 드물거든요. 거의 없죠. 예. 예. 아, 스윙으로 돌려 세우는 전현중 스윙 삼진으로 2회 초 돌풍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어서 2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말 에이포스의
반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6대0이라서 에이포스가 여기서 이제 점수가 만약에 더 난다면은 돌풍 입장에서는 콜드를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조용규 투수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고 빨리 반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신지탄 선수. 첫 번째 타석엔 몸에 받는 볼로 출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배영 선배 연세하고 자 사이런스 하네요. 고요하네요. 아 이게 이 볼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아예 높거나 지금 아예 낮게 네. 탄착군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2볼 노스트라이크 타자는 신예찬 마운드 조용규 제3구 쳤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 펜스까지 굴러가네요. 자, 펜스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3루, 2루 돌아서 3루.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는 타자 주자 신예찬 3루타 잘 쳤어요. 투수가 네. 볼 카운트가 불리하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자 3루 상황에서 4번 타자 이활용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줄였고요. 자, 다시 높게 형성되는 투구네요. 조용하네요. 저희 지금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저희가 더 시끄럽네. 방해가 될까봐. 네. 떠들지를 못하겠어요 게임에. 자 3볼까지. 조용규 투수 지금 스트라이크를 지금까지 투구 수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40개 다 됐죠. 40개 다 됐죠. 네. 비율이 스트라이크 비율이 너무 낮네요. 자 스트라이크 드디어 하나 꽂아놓는 조용규 투수. 좌석에는 4번 타자 이활용. 자신감이 없네 투수가. 야구는 사실 자신감이 그죠. 아우 스윙. 이번엔 타자가 좀 도와줬어요. 네. 제가 뭐 아까 키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실력은 없지만 자신감은 정말 뿜뿜입니다. 아 그렇죠. 이, 저희 팀에서 제가 4번 타자 유격수 안 시키시면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선출이 막 열몇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야 나 4번에 유격수 안 시켜주면 안 나갈 거야. 자.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활용. 자, 두 타석 연속으로 볼넷 출루. 야구 하는 걸 보기가 어렵죠. 저는 근데 저 우소님처럼 캐치볼은 해보셨잖아요. 캐치볼 많이 했죠. 캐치볼만 봐도 알죠. 사실 어느 정도는 하시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라는 게 참 찾습니다만 뒷공을 때리는 파울. 5번 타자 민상철 선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자 볼넷이 너무 많네요. 조용규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나니까 볼넷이 많을 수밖에 없죠. 타자도 벌써 6개째 네. 사사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나이스 견제. 견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지금 타자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왜 계속 견제를 하냐. 아직 아웃카운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자 1, 3루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선수. 오 좋아요. 들어갔네요. 오, 좋아요. 드디어 들어갔네요. 네. 자 투수한테 상당히 유리한 볼 카운트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노볼 투 스트라이크. 마운드에 넘 조용규 타석에는 민상철.
아, 공 놓쳤는데요. 아, 1루 주자는 2루까지. 자, 이제 2루, 3루 주자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예, 지금부터는 그냥 네. 예. 투수 아, 타자한테만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민상철 타자는 12억의 승부를 해야 되겠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홈 늦었고 1루로 1루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밍. 잘했어요. 네, 2루 네. 주자는 3루까지. 자, 민상철 타자 네, 좋아요. 조용규 투수도 좋아요. 잘 해줬고. 네. 이 땅이었나? 이 땅이 당근 본 경기도 제가 지금 여섯 경기째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루수 땅볼로 타석에는 6번 타자 최민영. 자, 타석에는 인필드 플라이. 아, 또 공 빠졌어요. 하지만 3루수장은 돌려줍니다. 제가 대신 화이팅이라도 내주고 싶네요. 지금 자 6번 최민혁 타자는 첫 타석에서 인필드 플라이에 올라갔고요. 두 번째 타석. 오, 플라이 팀 잘해줬어요. 아, 나가서 외쳐주고 싶네요. 나이스 캐쳐. 그렇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투수한테 뭐라고요? 나이스 피쳐 라고. 자, 두 볼. 나이스. 크게 허싱하는 최민혁 타자. 자, 스트라이크 일단 하나를 잡아놨고요. 두골 원스트라이크. 제 4구 쳤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하고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는 1루까지만 진출합니다. 잘 쳤어요. 네. 유격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자, 아니요. 저렇게 쳐서 유격수가 몸도 날리고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네. 사실 움직여야지 파이팅도 나거든요. 그게 더 좋죠. 볼넷보다는. 네. 네. 타석에는 7번 타자 남윤수 선수. 첫 번째 타석에서는 땅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자, 조용규 투수. 아, 저라도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블록이 좋았어요. 루시아는 못 뛰었고요. 투수를 보고 나온 태도 선수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아, 와, 맞았으면은 저 수원까지 날라갔겠는데요? 스윙이 엄청 크네요. 네. 큰 거 하나 노리고 네, 노렸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그렇죠. 예, 남윤수 선수 저렇게 노림 수 네. 있는 타격 좋습니다. 아, 블록킹 또 잘해줬고요. 야구에서 포수가 제일 고생이 많은 포지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전 사령관이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마님, 네. 야전 사령관, 뭐 또 뭐가 있죠? 두 개밖에 저. 아, 네. 두 개밖에. 그렇군요. 자, 3볼 1스트라이크. 자, 다시 한번 크게 허치는 타자 남윤수. 자, 좋아요. 적극적인 스윙. 네, 이제는 적극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스트라이크니까. 풀 카운트이기 때문에 네. 8-0. 0-8로. 아, 이게 지금 오소연하고 저하고 지금 동시에 탄식을 외쳤는데
모든 경기가 사실은 지는 팀을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아 투수 바꾸나요? 바꾸네요. 아 투수를 바꾸는군요. 지금 예 아홉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 한 명이 더 있군요. 지타가 있었군요 돌풍에. 아.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아웃.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속이 없습니다. 아. 후전하고요. 어,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화성 그린 파크 야구장입니다. 지금 투수가 바뀌었어요. 돌풍의 네. 조영규 선발 투수를 대신해서 일루를 보고 있던 한성주 선수가 지금 마운드에 올라왔거든요. 어, 어떤가요? 지금 연습투구를 좀 보셨는데 일단 키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네. 일단 내려꽂히는 볼은 좋은 것 같고요. 네. 어, 변화구 구사는 이제 타자랑 상대할 때 어떻게 구사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선 6번 타자 최민혁 선수가 2루타를 치고 지금 현재 2루에 나가 있고요. 타석에는 7번 타자 남윤수 선수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 유격수 중견수 아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 2루 주자는 일단은 3루까지 갔어요. 네. 왜냐면은 잡힐 줄 알았거든요. 주루 잘한 거죠? 네. 네네. 잘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잡힐 것 같았어요. 네. 네. 자, 아, 최민혁 2루 주자 좋은 주루 플레이 보여줬고요. 타자 주자 남윤수 선수 잘 쳤고요. 타석에는 8번 타자 정혜철. 전타석에서 3루수 실책, 그러니까 홈으로 바로 던졌으면은 아웃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네네. 1루로 던지다 1루가 빠지면서 볼로 살아나면서 그때 두 점이 들어왔거든요. 정혜찬 선수 2구째 스트라이크. 아, 보여. 저도 모르게 팔 풀 때랑 또 타자가 있을 때랑 스윙이 틀리네요. 팔 스윙도 네. 모든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네요. 아, 스로잉 자체가 아, 눈앞에서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타자 바로 눈앞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타자 눈앞에서 떨어진지 한번 볼까요? 아, 역시 눈앞에서 포크볼처럼 떨어졌네요. 저거를 알고 던지시면 엄청 좋은 볼이죠. 와, 정말 눈앞에서 떨어지네요. 네.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이번엔 안 속았습니다.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 커브 같았는데 네. 안 속았어요. 이 투구 전에 볼을 던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3풀 카운트 만루에서 아,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네요. 자, 바뀐 함성주 투수도 결국은 볼넷을 내주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9-0까지 됐고요. 자, 이제 점점 콜드 규정에 저희가 4회 10점이거든요. 네.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돌풍팀이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멀리까지 혹시 오셨다면
경기를 좀 많이 좀 즐기고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좀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네. 아직도 높게 형성된 골. 돌풍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볼들이 다 높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쳤습니다. 1루수 잡고 1루 밟고 2루로. 아, 2루에서 세이브.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1루 수비 잘해줬어요. 네. 네. 1루 수비 잘해줬어요. 지금 사실은 1루 베이스를 먼저 밟는 순간에 포스 플레이가 태그 플레이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잡아서 1루를 잘 밟았고요. 저희도 빠졌으면 이제 또 싹쓸이였을 건데. 네. 잘 커트를 해줘가지고. 네. 자, 타석에는 다시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아, 아니군요. 1번 타자 전현준 선수가 지금 입당으로 물러난 거고. 네. 이 2번 타자 김은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나가려다 말았어요. 아,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 유격수. 아. 잠깐 머뭇하는 사이. 자, 3루 주자. 3루 런다운 걸렸어요. 아우, 다이빙 하면서 아웃. 이렇게 3아웃 체인지가 됩니다. 일단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예. 득점 인정이 됐고. 아, 이렇게 잡으면서 에이포스의 2회 말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3회 초 돌풍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야? 아? 소개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허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돌풍의 3회 초 1번 타자 이홍구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쳤습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서서 들어가는 이홍구 타자. 아, 처음으로 1루 더그아웃에서 와 소리가 들렸어요. 이홍구. 저희가 오늘 카메라 그 사운드를 처음으로 네 개를 다 켰어요. 너무 조용해서 사운드를 지금 다 켜놨는데. 글쎄요. 일단은 스코어링 포지션에 타자가 나갔고요. 2번 타자 황희종 선수. 자, 초구 볼. 중견수 이용구 선수는 오늘 2안타 경기에요.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깔끔합니다. 예, 실루타. 좋아요. 이렇게 네. 한 점씩 따라가면 차곡차곡 따라가면 네. 됩니다. 자, 3번 타자 정동채.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자, 좋은 볼이네요. 전현중 투수는 투수한테가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타격도 잘하고 이게 에이포스가 1번에 1번 네. 보통 타순과 포지션을 1에 1 네. 네. 투수와 1번 타자를 모두 맡고 있거든요. 에이포스에서 에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뒷공을 맞추고 타올. 자, 저렇게 자신 있게 돌리면 돼요. 아, 그죠. 전현중 투수의 볼을 못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내 스윙을 한다. 그죠. 예. 네. 공을 쪼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안타를 또 우리 저 이용구 선수님 안타를 만들었잖아요.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정동채 선수. 자, 4번 타자 오은석 선수. 첫 타석은 삼진으로 두 번째 타석. 다만 뒷공을 때리는 파울. 느린 커브 뒤에 빠른 치고. 로케이션이 좋아요. 네, 볼 배합도 그렇고. 네.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는 4번 타자 오은석 선수. 자, 힘껏 기합 소리가 중계석까지 네. 들렸어요. 네. 전현중 투수의 기합 소리가 이앗 소리가 중계석까지 들렸어요. 삼진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에서 제일 소리가 컸네요. 그리고 잘 커트를 해냈네요. 네. 선수. 자, 쳤습니다. 좌익수가 아 유격수 좌익수 모두 놓치는 행운의 안타. 자, 이것도 결국 콜플레이가 안 되면서 그렇죠. 좀 유격수가 좀 자신있게 콜을 하면서 외쳤는데 아까도 오수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야 쪽은 유격수보다는 외야수한테 이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야수들은 백을 하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외야수는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잡고 지금 그곳에서 유격수가 좌익수한테 미안하다고 손짓을 했어요. 네. 네 볼이 맞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루까지 나간 4번 타자 오은석. 타석에는 자, 단지 한번 이제 빠르네. 타석에는 5번 타자 이범모 선수.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선수 중견수가 런닝하면서 캐치하면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3회 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 후대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오늘은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돌풍의 돌풍 베이보스의 3회 말 공격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찬이 형 더 내야 돼요. 화석에는 3번 타자 신희찬 오늘 3번째 타석 첫 번째 몸에 받는 볼,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 타석, 오늘 세 번째 타석. 자, 초구가 잘 들어가서 한번 우리 투수가 제 던지도록 했는데 다시 또 제 완전 피웠어요. 이렇게 던지면 안 좋죠. 야, 좋은 볼이네요. 그런 볼이 있는데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잘 받아주세요. 잠깐 더듬었는데 2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타자 주자는 1루에 멈췄습니다. 집중력 있는 수비가 수비 쪽도 사실 지금 지쳤을 거예요. 네. 수비도 너무 길게 했고 지쳤어요. 타석에는 4번 타자 이활용 선수 세 번째 타석 두 번 모두 볼넷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일단은 카운트는 이제 함성주 투수가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변하고 와 기가 막히네요. 69km 변하고. 야, 와,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아 저런 변하고도 있었군요. 쳤습니다. 육선상을 오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군요. 홈런이에요 홈런. 넘어갔다는 심판진의 시그널. 네.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 홈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긴가민가한데 저희가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폴대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자 심판위원 두 분은 홈런 시그널이라고 외쳤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그냥 들어오세요. 이 상단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정 이루타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파울이냐 아니냐만 결정해야 돼. 왜냐면 상단을 막 넘어갔기 때문에 홈런은 홈런인데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 이것만 사실 결정하면 되거든요. 심판위원들도 지금 파울이냐 아니냐를 아 그쪽에서 아니 저희가 지금 홈 라인 산성인 라인 그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폴대를 파울이라고 하얀 라인 있잖아요. 바퀴 맞고 노란 봉 맞고 들어간 거예요. 네? 네. 80번이 다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맞는데 저는 안 돼. 정확히 봤습니다. 이활용 카메라로 안 나와. 아, 이활용. 여기 나오고 여기도 그렇죠. 파울이죠. 네. 제가 본 게 정확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조금 아, 저는 약간 애매했어요. 저 바깥쪽으로 나간 걸로 미에를 맞긴 맞았거든요. 상단에 근데 저희 라인이 넘어간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파울로 이제 펜스 위에가 맞고 기분이 맞은 건 맞는데 어쨌든 그 하얀 라인이 있잖아요. 심판 한 분이 이제 시그널을 홈런 시그널을 하셔서 이쪽으로 맞았냐 이쪽으로 맞았냐 두 분 다 지금 저희랑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라인 파울이냐 아니냐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도 파울로 봤거든요. 하나 더 치시면 되지. 하나 더 쳐요 하나 더 쳐요. 깔끔하게 넘겨버려요 이거는. 우리 팀이 치세요. 이후에는 신희찬 선수. 멀으시고! 힘 좋네요. 크게 넣어. 장난하시네요.
아우, 훨씬 삼진으로 물러나는 이활용 선수. 괜찮아요. 이활용 선수는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자기 나는 홈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앞서고 있으니까요. 아, 물론 뭐 개인 기록도 기록이지만. 자, 연점차 11-1. 어, 이 변화고, 아, 이 변화고 때문에 지금, 야, 이거를 67km가 나왔어요. 호수가 주는 공이 68km가 나왔어. 아니 근데 오, 낙차가 한 번 더 쳤습니다만, 자, 좌익수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1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3루 주자는 홈인, 아, 1루 주자는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스코어는 12-1. 자, 다석에는 6번 타자 최민혁. 자, 오늘 최민혁 선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전 다석에서 우전 안타로 1타점. 2루에는 김상. 우리 아무것도 없어. 못 봤어. 다석에는 최민혁. 마운드에 홍성주. 원 스트라이크. 아, 이변하고요. 이변하고요. 야, 이거 사실 보고 쳐도 되는데 정타를 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네. 정타를 치기가 힘든 분이에요. 아, 한 번 더. 야, 제프도 되고 루킹 삼진으로. 루킹 삼진으로 민상, 아, 최민혁 선수를 돌려 세웠습니다. 야, 저 변화구가 이거 뭐지? 하고 지금 가뜩이나 안 봤는데 그 선수 중에도 한 명 있죠. 아, 뭐 부산에 최민혁 선수.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빠른 볼, 느린 변화구. 빠른 볼이 94km인데 네. 엄청 빨라 보이네. 왜냐면 또 다시 한번 지금은 약간 좀 빨랐다고. 네. 빠른 볼이었는데 변화구가 커브가 카운트로 저거를 잡아. 자, 느린 또 한 번 더. 자,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자, 1루수가 잘 캐치해내면서 나이스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저희는 4회 초 돌풍의 공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대구의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돌풍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돌풍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승자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32강전에 도전되고요. 오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팀끼리 다시 그 게임 배정을 시작했는데
경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비출부 32강전 그리고 일요일에 선출부 경기가 이어집니다. 선출부 경기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출부랑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뭐 나이스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면 비출부가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선출부와 비출부의 경기를 다음 주에는 또 저희 홍보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실황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사실 라이브를 저희끼리 비공개로 하고는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로 인터넷이 끊기면 또 라이브가 끊기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가 라이브를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저희 자체 판단도 있었고 협회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라이브는 비공개로 저희끼리만 지금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저희는 그러니까 라이브가 지금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먼저 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대진표까지 확정이 되면 협회에서 먼저 올려드릴 겁니다. 32강에 진출한 팀들을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6번 타자죠? 네. 함성주 투수죠. 구원에서 올라갔다. 함성주 투수 쳤습니다만은 일루수 파울 제어까지 쫓아가서 일루수 파울 플라이로 나이스 캐치. 네. 일루수 이활용 선수 원아웃까지 일단 잡았고요. 다음은 7번 타자 김재식 선수 성유수 직선 타로 올라오고 두 번째 5번 자 여기서 돌풍이 점수를 못 내면 경기가 끝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지금 1점 차이기 때문에 사회 콜드 규정으로 인해서 2점은 내야 되네요. 예 최하 2점은 내야지 경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좌익선상 파울 라인을 크게 벗어납니다. 쳤습니다. 파울. 아, 또다시 파울. 약간 타이밍을 앞에다 끌고 때리는 것 같아요. 네네. 김재식 타자가. 자, 요렇게 된다면은 느린 변화구로 유인구를 주자. 괜찮죠? 싶어요. 아, 역시. 제구가 약간 좀 벗어났지만 네. 괜찮은 시도였습니다. 네. 두 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또다시 드립니다. 변화구가 아니군요. 직구인데 직구가 지금 구종이 전현중 선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투심처럼 흐르는 게 있고 예, 예. 네, 그냥 일직선 평균 직구가 있고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아, 안 보인다 그러는데 좌익수. 아, 모두 다 공을 놓쳤어요. 자, 지금 말이죠.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가 모두 공을 놓쳤어요. 자, 행운의 한타로 출루하는 김재식 선수. 아쉽네요. 이게 조명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주자는 1루 타석에는 8번 타자 김무현 선수 오늘 투수 땅볼로 3루까지 진루를 했습니다.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예. 아우 깜짝 놀랐어요. 일단 뭐 김무현 선수는 화면에 나온 걸로 네 아 저희가 아 한 이유는 저거 받쳐놓고 쳤으면 내야 살짝 넘기는 안타 그죠 막아야지 이런 거 예예
원하는 볼 그걸 쳤어. 1루에는 김재식 선수, 4석에는 김무현 선수, 마운드에 전현중 선수입니다. 아, 스윙 삼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전현중 투수. 자, 9번 타자 엄태두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인데 보통 홀드로 끝나는 경우는 9번까지 이렇게 두 번 정도 타석에 돌고 끝나는데요. 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돌풍팀.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네, 돌풍팀 엄태두 선수. 자, 쳤습니다. 이루수가 잡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11-1로 4회 콜드 규정에 의해서 에이포스가 3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섯 번째 비출구 64강 경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우, 카메라 그냥 바로 꺼버렸네요. 갑자기 블랭크가 잡혀서 밴드를 치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하나씩 꺼지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이 카메라도 꺼지나요? 멈췄네요, 이 카메라도. 자, 저희 지금 카메라 네 세대 중에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꺼버리네요. 네, 다 꺼버리네요. 네. 자, 64강 오늘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사회인 하시는 분들이 네. 실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네. 저도 보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64강 경기 붙을 이제 오늘 예선 경기가 이 경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32강 경기가 진행이 되고 네. 일요일에 이제 선출부 네. 경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시간 되실 때 네. 요소연 좀 해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먼 걸음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9회 사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경기는 마지막 에이포스가 3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황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